2023년 1월 20일 금요일 달코란 뉴스입니다. 최근 물가급 등으로 계란 가격이 금값이 되면서 텍사스 남부 국경지대에선 인접 국인 멕시코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아시안을 타겟 삼아 보석 절도를 일삼던 일당들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시스템의 새 연구 캠퍼스인 텍사스 A&M 포트워스 개발 사업의 건설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계란 가격이 금값이 되면서 텍사스 남부 국경지대에선 인접국인 멕시코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경 검문소에서 압류된 계란과 가금류는 두 달 전 대비 108%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이 겹치면서 계란 가격이 치솟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절반 가격에 파는 계란을 들여오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 국경도 마찬가지로 엘파소에서는 6달러인 계란이 인접한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3달러 4센트입니다. 한편 CBP는 계란 밀반입 시 최고 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계란 밀수에 최고 만 달러, 개인 밀반입에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아시안을 타겟 삼아 보석 절도를 일삼던 일당들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플레이노 경찰은 지역 내에서 관련 아파트 절도 사건이 급증한 후 1년 동안 절도범들을 추적해왔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인 올해 58살 호세 곤잘레스와 공범인 35살 리바르도 소토, 53살 멜바 게이탄을 지난 16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인도인들을 타겟 삼아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최소 15건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자택을 수색했을 당시 현금 3만 5천 달러와 최대 2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장신구를 분해하는 도구와 작물 보석이나 금은을 사는 소매상들의 연락처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시스템의 새 연구 캠퍼스인 텍사스 A&M 포트워스 개발 사업의 건설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어제 오후 존 샤프 A&M 총장은 텍사스 A&M 법학대학원이 세워진 부지에 계획된 세계동 연구단지인 텍사스 A&M 포트워스 개발 사업의 건설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단지는 포트워스 컨벤션 센터와 포트워스 워터 가든스 인근에 위치하게 됩니다. 샤프 총장은 포트워스 시와 테런 카운티 등 파트너들과 함께 텍사스 A&M 시스템이 북텍사스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민관 합동의 노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어제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3명 중 68명은 내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9명 중 61명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인상, 기준금리가 4.75에서 5%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0% 정도가 미국이 2년 내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금융과 IT 분야에서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 평균 실업률은 4.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음막을 장식했던 영화배우 윤정희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시행 시절 막았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0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